그러면 제가 일단 설명하면서 시작할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레이크뷰 캐빈 3탄 공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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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죽어야 시작합니다. 게임 오버. 지금부터 이제 레이크보스 캐빈 3 시작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 모든 분한테 존댓말 했어요. 나이가 어리시든 많으시든 전부 다요. 난 30대부터 반말할게요. 아, 난 이어폰 진짜 싫어. 자, 일단은 웬 금발 미녀의 소녀 방에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죠. 원수 소녀의 쓰나? 엄마 아니었어요? 소녀야. 소녀입니다. 예. 소녀입니다. 일단 예. 이 소녀를 소녀죠? 밖으로 내보내려는데 세상에 문이 잠겼습니다. 그러자 밖에 있는 남자친구 키 열쇠로 넣어야죠. 키는 아니, 잠시만요. 키. 아이템 보는 게 어느 거지? 뭐 어떤 거요? 그 소지 아이템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그게? 그게 있는데 나는 이건 모르겠네. 원래 이제 패드로 하면은 키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했는데 PC로는 한번 못 봤는데. PC로는 내가 키를 있어야 몰라. 되나요 꼭 그게? 있으면 좋지. 보여줘야 하는 아이템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엔터인가? ESC? 아닌데. 1, 2, 3, 4, 5, 6, 7. 탭? 탭? 스페이스 탭?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S를 누르면 위에 있는 종이 쪽에 떨어지는데 이 신문이 나와. 아이구나. 인벤토리. 이거를 이제 아키라님께서 해석해 주실 거예요. 기다립시다. 야. 스밀링 킬러. 하지마 싫어. 너 영어 잘하는 이미지잖아. 하지마. 예. 해석을 약간만 기다려주세요. 저 해석하면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래 왜? 이게 이러면서 다 한 거예요 지금. 진짜? 네. 세상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스마일링 살인마가 누이와 함께 체포됐다라는 얘기. 스마일링 이름이었네요. 예. 그 살인마가 누이와 함께 체포됐다? 네,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누이랑 왜 함께 체포돼요? 살인마랑 누이가 아이들이 죽이던 살인마가 어제 그의 집에서 체포가 되었대요. 아. 됐어요. 경찰들이 현장에서 하고 끝났대요. 그 아래 글들은 요약한 것 같은데? 요약한 모르겠어. 요약인가? 네. 저 솔직히 읽기 힘들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 네. 그래서 일부러 시킨 거야. 저희 시청자들이 이렇게 써먹는. 그리고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설명이 약간 좀 뜬금없고 난해할 수가 있어요. 뭐 그 일단 위저보드가 있는데 위저보드 써보셨나요? 네, 써봤죠. 언틸던에서. 우리 손 들어. 우리 택배 형이 여자친구가 생깁니까? No. 생깁니까? 에미. 에, 아, 에. 언틸 미.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길. 전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쟤를 뒤집었었대요. 응? 쟤를 뒤집었었대요. 오해 받았대요. 오, 그래요? 내 친구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당연하지. 그러면 인벤토리에 Happy Dad Mask라는 게 생겼어요. 예. 이거를 외워두세요. Happy Dad Mask. 보시는데 재미 그런 게 추가되기 때문에
여행은 역시 자전거를 타야지. 역시 핑크색 자전거가 짱이죠. 그렇지. 자, 이거 해서 부탁드릴게요. 예. 예. My pretty donkey in 우체통이라는 것 같은데. 잠깐만. 죽어줍시다. 예, 여러분 제가 그냥 강퇴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여기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모든 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게임은 진짜 난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승 세계로 왔습니다. 저승 세계로 왔고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이 게임은 참 여지껏은 제가 좀 계산적이고 완벽한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그게 통용되지 않아요. 저도 정말 플레이할 때 난해해가지고 일단 아까 이제 우체통을 뒤지면은 띵띵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를 먹으면 이 열쇠가 아까 그 소녀의 집에 집문 열쇠예요. 남자친구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남자친구가 지금 여자친구 집에 열쇠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자 자기 가자. 어디로 오빠? 저승세계로 하고 그 얘가 누이거든요? 네. 얘가 오빠예요. 네. 오빠가 저승세계로 오면은 문이 있는데 이 문을 들어볼게요. 도끼 이건 랜덤인가요? 나오는게? 아니요 매일 얘가 나와요? 이거는 오 마이 갓 이게 약간 여러분들 모르신 분들 많은데 레이크브 케미 컬렉션은 원래 플래시 게임이에요. 네. 팀에서 출시하기 전에 플래시 게임이 있는데 네. 그 플래시 게임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저희가 레이크브 원 케미는 깼잖아요. 이 네. 사진을 보십시오. 아까 그 사진 나왔죠. 아빠 그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엄마 나와봤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특이한데 사후 세계에서 아이템을 가져오면은 현실 세계에서 실체화가 됩니다. 네. 세상에. 막. 아 근데 어차피 보여줘야 돼. 아 문장 때문에. 어차피 보여줘야 돼. 자 일단은 이 도끼. 방금 맥스봉을 봤습니다. 아 맥스봉? 아닌데? 아니야. 치즈 맛.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지 쫄쫄이 살색 쫄쫄이를 입었는데 아... 튀어나온 거지. 아... 맥스봉이 약간 살짝 이상한 검은색 뭉텅이 같은 것도 아니야 기분 탓이야. 일단은 도끼의 능력 뭐였죠 여러분? 제가 레이크맨 원할 때 머리를 깨부실 수 있어요. 파괴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 그대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얻었죠. 이 열쇠 같은 경우는 못 열죠? 바로 이 집 문 열쇠입니다. 그리고 종이 하나가 있죠. 이 종이를 얻으면은 이상한 종이를 얻었어요. 사람 이게 저 사람의 봉알 R 영어 R 이 이제 원래 사람 남자마다 두 개씩 있는데 그쵸. 이제 이 사람이 네 개가 지금 빠진 겁니다. 아 모으면은 소원을 이뤄주나요? 저기 지금 밑에 길고 아름다운 거 보이죠? 아 맥스봉? 원래는 저거와 이제 그러니까 010이어야 되는데 지금 0010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00이 두 개가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 영정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약간 좀... 아, 일단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한 그림 나와요. 네. 이 그림도 잘 봐줘야 돼요. 자, 이 그림에 말했던 게 바로 이 장면이죠. 이 그림에서 원은 이 네 개의 원을 뜻하는데 보이시죠? 이제 여기가 이제 죽는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죽는 방법에 따라서 저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옷을 벗겨 되나요? 예. 저는 방송할 때 옷 벗기고 시켰거든요. 예. 아, 예, 아, 좀, 이게, 좀 위험한가?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좀 자제하겠습니다. 예, 자제하겠습니다. 아, 약간 아쉽네요. 예. 그리고 아까 도끼가 제가 문을 푸시잖아요? 그, 여기 푸시면 밑에 약간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의 충전이 방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와우, 비디오 와우. 게임. 우리가 이 게임을 시작했을 때, 재밌었죠? 아니야. 이게 여기서 이상한 남자가 이 게임을 갖고 놀고 있었는데 자기 목숨 세 개를 잃어가지고 딥박 한 다음에 시칼 들고 우리한테 왔잖아. 네. 그 게임이에요. 아... 약간 좀 다르죠 게임. 그러니까 그 남자가 시칼 들고 왔다가 했던 게임. 우리 처음에 제가 그렇죠. 에이 막 이러면서 했던 게임이 저 게임입니다. 그렇죠. 자, 이 친구 여기 냅두고요.
그리고 한번 주관하는데 일단은 여자 집에 부엌으로 가면은 약이 있습니다. 어우 잘 아시네요. 예. 저도 이걸 엔딩을 봤기 때문에. 지는 일은 못 봤다 예. 그랬지? 약통을 확인합니다. 그게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이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나가주고요. 굿굿굿굿굿. 약을 먹고 죽으면은 죽으면 됩니다. 토를 하고 똥을 싸서 죽습니다. 토와 똥이라는 조합이 있군요. 아야! 보시면 이게 똥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저 똥을 또 남자친구가 들었습니다. 난내 여자친구의 똥도 좋아해! 새끼다! 아니야, 여자는 똥을 안 싼대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 친구는 게이라는 거지. 그래서 형이 모태솔로, 아이. 안 이런 말을 약간 좀 합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여자분들 똥안 싸는 걸로 알거든, 제가. 예. 그쵸. 저희 여성 시청자분들 똥안 삽니다. 그럴 것 같더라. 그리고 이제 뭘 해야 하냐면 비디오 아 여자를 여자 살려라고. 살려봅시다. 자 여기가 되게 미로 같더라고, 이거. 미로 같은데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방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네. 여자 원래 여자가 살던 그 방이랑 똑같은 구조예요. 보시면 나오면 아까 그 책장 내려오면 아까 그 입구. 거실, 입구와 예. 거실이 있는데, 보시면 저 유령이 새를 가리키고 있어요. 저 새요? 자리. 예. 보이시나요? 이 위쪽 친구가? 저 예. 친구가? 그러면 다시 나가줍니다. 나가시는 방법은 2층으로 올라가서 3층 문을 들어가면은 탄을 띄워 있어요. 그러면 야! 남자친구를 데려와 볼까요? 아, 저기 있구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든 다음에 여자친구를 이용해서 던져! 엄마! 만족했니? 안 됐구나. 살인을 만족하면 들어갔지 않는데 안 들어가네. 도망치겠습니다. 똥 들고. 똥 들고 여자친구 버리고. 던져! 자, 악마도 이 똥에, 똥 앞에서는 무력할 뿐입니다, 여러분. 더러워서 피하죠? 사라져라. 오, 역시 여자친구의 똥은 더러워서 피합니다. 대단합니다. 여자친구 미안해 미미짱. 여자친구 머리를 저 여기에서 되게 자연스러웠던 거 알아요? 액자를 예. 치우며 아까 그 그림이 있던 자리에 인형 머리가 아, 인형 나오는데 머리. 이걸 가져와야 되고. 이 인형 머리는 3층에 있는 인형 몸통과 몸통과 합체를. 합체 하면은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는 인형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인형을 냅두면은 배달 서비스가 잘돼 있어요, 여기가. 역시 대한민국. 배달 돼 있어요. 배달된 것은 냅둔 상태에서 아까 이상한 아저씨를 만났잖아요. 경찰 신고해 주십시다. 경찰 신고해야 돼요. 외국 경찰 전화번호 몇 번이죠? 911이요. 911. 아유, 잘못했다. I'm sorry. 99 아닙니다. I'm sorry. 9933 아닙니다. 912 call 하면 전화가 돼요. 따르르르.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가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근데 여러분 저 이거 처음 할때 결국 몇 시간 동안 고민해서 깼어요. 깨는 사람 결국 있습니다. 좋은 예시로 저가 있고요. 프리젠 우리 열부마 멤버들 있습니다. 좋은 예시죠. 네. 아키라님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같이 도와주긴 하지만 나가는 모습이 네, 뭐더라? 저 아키라님 공략 이렇게 도움 안 줘도 이렇게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저예요. 전 구글 번역기 돌렸습니다. 네. 이거 나가는 버튼 뭐야? 아, 키보드나 진짜. 잠깐만요. 어디 나가지? ESC는 아니죠? ESC. 예스 맞네. 오, 맞네요. 도망가! 야, 똥 어딨어? 여자친구 똥통 안 샀어요? 하나밖에 안 샀어. 하나밖에 안 샀어. 더 싸게 하면. 자, 여자친구를 경찰에 던지면. 하나, 둘, 셋! 아야! 이제 경찰이 놀라서 총을 쏩니다. 여자친구한테. 그러면, 남자친구는 아저씨를 근데 들고. 형 여자친구 벌써 뭐냐 약 먹고 죽였는데 왜총 먹고 또 죽여요?
뭔 소리야? 한 명당 다 다르게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뭐 아니 아 아 그러네. 예. 괜찮아. 다른 애랑 약 먹이기는? 어, 그럴 수 있지. 야. 문이 안 열렸네. 잠깐 그냥 나가도록 할게요. 예. 잠깐, 왼쪽 방이 그냥 나가는 방이니까. 나는 불사신이다. 여기서 캐릭터들이 안 죽어요. 내 똥은 또 나왔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한번 죽여주자. 얘를 약물 먹어. 얘를 약물이다. 꾹꾹꾹꾹꾹. 이렇게 다 다른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약 먹이는 거 하나, 경찰한테 총 맞아서 죽는 거 하나, 살인마한테 죽는 거 하나, 낙사로 죽는 거 하나. 아까 그거는 아까의 힌트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죽으면 4,5세가 가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야! 자, 그러면 이 친구도 옷을 벗겨보면은 아야 문양이 다르게 되어있죠? 네, 그 문양들을 아까 그 폐가라고 해야 하나요? 이 폐가에서 맞춰줘요. 그 폐가에서 자신의 위치로. 네, 위치로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이 친구가 칼빵 맞은 친구거든요. 비디오 게임을 얻으면 이 남매 그 오빠 방에 비디오 게임을 켜주는데 여기서 지나갑니다. 살인마가 아주 그냥 막 보내주죠. 아야, 아야, 좋았어. 이 상태에서 괜찮습니다. 다시 올라오면 돼요. 우리 하나 남은 거죠. 네. 낙사만 하면 됩니다. 한 명은 네. 여동생. 여동생으로 하겠습니다. 여동생 같은 경우는 날아올라 저 하늘 나는 새가 될 거야. 아 잠깐만, 그 전에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비료 게임하게? 아니요, 새총이 있거든요. 아, 새총. 새총을 들고 그 여자방 남의 집이지만 마치 우리 집처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에서 이제 싸서 안테나인가? 그렇죠. 예, 그걸 해야죠. 안테나를 부셔야 하기 때문에. 네. 경찰 아저씨요? 나중에 살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살아나 어차피. 여기 안테나가 있는데 안테나를 부숴주고요. 통통. 안돼. 아, 낙사를 한번. 좋았어. 여자친구의 또 가슴팍에 문양이 생깁니다. 아, 경찰 아저씨 끼어. 근데 경찰 아저씨 들고 하면 같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로 살아나지 않을 거고요. 나가요. 경찰 아저씨는 나중에. 으아. 여기서 자전거 타고 가죠. 아니야 아니야, 일단은 우리 일단 소 그 먼저 아까 그 원을 다 채워놓지 않을까. 이거 좀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 친구를 먼저 데리고 폐가 2층으로 올라가면은 액자가 보이죠. 아까 여기 그림 에피소드 1에서 나왔던 그림들이죠. 이건 에피소드 2에 나왔던 대자 아저씨고요. 1, 2가 여기서 네.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액자를 들게 한 다음에 여동생이 남자친구를 들고 위를 툭 치면은 여기서 열리는데 사다리를 올라가면은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 쪽지를 열고 아키라님이 해석해주는 것을 기다리면 돼요. 왜 아키라님 없을지도 몰라요. 어, 왜? 아키라님 한번 보시면 이렇게 대충 보셔서 써서 오래 안 봐도 됩니다. 조금. 아, 그래요? 예. 아예 외국 이렇게 한국말처럼 읽히기 때문에 조금. 아, 부럽다. 예. 그냥 영어를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 외국에서 사셔가고 오신 분이어서. 이야. 넘기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금방 해석하십니다. 장난 아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박스가 있어요. 이게 무슨 박스냐면은 원래 레크캐비 랜덤 박스. 2에서 2에서 그 진엔딩을 보면 나오는 박스입니다. 아, 2에서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진엔딩을 못 봤기 때문에 제 핸드폰에서 저장해 놓은 그 문양이요? 어, 문양. 이거 외웠어요. 어, 외웠어요? 네. 이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화장실 갔다 올게요. 우리는 너의 증조부의 유서를 찾았다. 박스와 자화상을 유산을 남겼대요. 어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잠시만 기다려봐요. 그러면 저거 진행들이 못 보면 이걸 못 깬다는 건가요? 원래라면 그렇지. 아, 하지만 근데 비밀번호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가다를 캘 수 있어요. 운이 좋거나
노가를 깨거나 기념등을 보거나 이세 가지 방법으로 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까먹었기 때문에 메모한 거 좀 볼게요. 어딨냐? 아마 이게 삼각형이었나? 잠시만요. 알고 있는 분 있나요? 없지. 내가 찾아야지. 기다려봐. 일단은 동그라미, 세모, 세모, 네모. 이게 네모였나? 네모, 동그라미, 역삼각형이었죠? 아, 잘못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오,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짠. 자, 문이 열리면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있는 이 친구가 여기였나? 여기다가 사진을 넣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비디오 게임을 하러 가요. 1,2까지는 솔직히 공포 그런 게 좀 고어틱하고 그런 게 좀 많이 나는데 3편 때부터는 스토리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 좀 약간 난해하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 게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저도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스토리가 아직 한 편이 더 남았거든요. 여기 어디니? 여기, 아 여기구나. 아 여긴데. 아 방향. 비디오 게임. 야, 벌써 여기 차례군요. 벌써 여기 란다. 곧 1, 2, 3 엔딩이 다가오고 있죠. 아, 스페이스가 진짜. 자, 게임 속 게임 코너. 자, 할게요. 이게 이거는 동서남북이 있는데 어디부터 봤었어요 이게? 이쪽이 이쪽인가? 들어가봐도 상관없잖아요. 뭔가 아기 데리고 먼저 아기를 먼저 데리고 고양이 새끼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외척으로 간 다음에 여기 앉잖아요 아기. 아 그래. 아, 잘못한 것 같은데? 쟤부터, 아예 횃불부터 가지고. 그럼 아기를 돌려놓자. 아기를 돌려, 돌려놓자. 아이고, 영감님. 아, 죄송합니다. 아유, 나중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왼쪽부터 가요. 네. 왼쪽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 횃불부터 들고 오고. 왼쪽에. 횃불을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데 왼쪽에부터 먼저 붙이고. 어차피 왼쪽밖에 안 돼요. 네. 예, 이쪽 파형을 시켜요. 그리고 나간 다음에 오른쪽에 오른쪽 애기. 두 번째 가서 아 아기를 들고 와서 아 그렇지 그렇지 돌아가 아기를 들고 와서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아까 그 빨간 강으로 갑시다. 피해가 자, 이 방에서 아기를 참수시킵니다. 아니 뭐라 하지? 익사시킵니다. 저 그냥 막 해도 돼요? 막 저거 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죠. 그리고 횃불을 들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불에 굴 돌아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마저 화연시켜주고 파이어! 예! 이 상태에서 상자에다 기도를 하면은 띠니까 파플렐라 파플렐라 삐 나버라 옆은 빼고 있어야겠다. 아~ 남자 여러분 남자에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 머리 긴 남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 긴 남성분입니다. 아, 뭔가가 바뀌었죠. 네. 뭔가가 계시를 받은 듯한 느낌. 고고고. 범인님 어서 와요. 여기서 나가면은 이상한 게 생겨요. 나와요. 여기서 잠시 ESC 한번 눌러주고. 소리를 원사복귀 시킵니다. 오디오버가 약간 좀 있거든요. 아직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제작
들어갑시다. 아예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응? 아 원래 이래요. 아 원래 이래요? 보시면 아 아 그냥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돼. 아 버려. 그냥 합시다. 이 정도 찜이야 뭐. 어 맞아. 이 정도 찜이야 뭐. 그냥 들어가서 뭐 지금 약간 흔들리고 그 정도밖에 없는데 뭐. 아까 문이 열렸을 텐데 이 문인가? 잠시만요. 이 문인가? Not you. You. Not you.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라는 거죠. 넌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남매가 들어오면 네. 말이 바뀌어요. 아 그래요?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 아. 시각이 써져 있어요. 애기 어서 와. 이 친구 잘 살려낼게요. 이게 아. 되게 해석하면서 스토리 잘 보면서 하면 진짜 재밌는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 막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스토리가 있어요. 잠깐 막혔어요. 헬리나 사장님 어서 와요. 그래서 재미가 없었죠 처음에. 알아가는 예.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숨겨진 의미 막 그런 게 엄청 많이 부여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뭐 하려고 했더라? 변태들이 좋아할 게임이에요. 일단은 변태님아. 일단은 오빠 아니 생방입니다. 동생과 잠시만 이거 엑스플릿으로 채팅창 옮길 수 있나요? 네. 준비하세요. 어떻게 해요? 어? 잠시만. 복귀합니까? 잠시만. 네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친구 두 명을 남의 집에 갑니다. 남의 집에? 너의 집에 가서 아! 잠시만요. 너의 집에 가서 너의 집에 가서 예 가려지죠. 예 하세요. 아, 눌러야지. 게임 눌러줘. 게임을 눌러줘야지. 됐다. 보시면 인형 아니 살짝 잠깐만 제가 조절. 이거 전문가라서 네. 전문가라서 오케이. 잠시만요. 이게 예. 게임하면 약간 이렇게 이게 여기서 금지된 사랑을 오케이. 이렇게 막으면 되나요? 그 다 좋아요. 좋아요. 자, 하면은 힘내. 마이크 조심해라. 네. 금지된 사랑을 시작합니다. 아, 이제 막 올라가세요. 그리고 아. 삐기덕. 오른편에 이제 인형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뭐지? 아! 아무도 지금 오른쪽 안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왼쪽에서 뭐 한 거냐면 이제 남매끼리 싸우고 있어요. 원래 남매들끼리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그거 뭐지? 마운트라고 네, 하는? 넘어트린 다음에 팡팡팡! 약간 이렇게 네, 던파 많이 하셨죠? 격투가들이 쓰는 그 스킬. 됐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좋았어. 됐어. 자, 그러면 또 이제는 왔다 갔다를 한번 해주면 됩니다. 왔다 갔다. 이거는 왜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소환 의식 같은 거 보시면 돼요. 아... 그냥 이렇게 하면 소환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가리기 실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 예. 소환됐죠. 일단은 아. 뒤에 삐에로 인형 나왔어요. 나쁜 자식! 몽키 공격! 몽키 매직을 쓰시면 자, 이 가면을 쓰면은 또 무언가가 바뀌죠. 생깁니다. 무슨 일이 또 생겼죠? 아마 사후 세계에서 무엇인가가 예 일어났을 거예요. 이 친구가 낙사였나? 총 어딨지? 내 총 어디다 놨죠? 예, 낙사예요. 저. 총 어디다 놨죠? 총 그쪽에 있을 텐데 그 방에 있지 않나요? 그냥 이 친구도 낙사시킬게. 네. 네. 여동생분을 낙사시키죠. 여동생이 낙사예요. 낙사. 이 게임 약간 사이코틱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게임 이름은 레이큐뷰 캐빈이라는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팔고 있고요. 얘 낙사시키면 4개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있어요. 진행되는 걸 보려면 하이 관절 튼튼! 얘 낙사했잖아 근데. 그니까 누군가 한 명 죽어야 해서 누굴 죽이지? 고민되네. 아 들어가면 되네. 들어가면 되네. 아 맞다 우리 문 열었지. 게이트
오른쪽에 문이 열렸으려나? 열렸다. 어, 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누군가 울고 있죠. 누굴까요? 저 우는 소리 안 들리는데? 응? 우는 소리 안 들리는데? 원래 안 들려. 잠깐만, 이게 아닌가? 잠시만요. 어? 그림 어디 갔지? 아까 오른쪽에 놔두지 않았어요? 아, 그렇지. Sorr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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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오른쪽. 저기 이제 2에 나온 집주인이죠. 저 사진이. 이쪽 아닌지 아네. 잠시만요, 여러분. 그 액자 막 돌아가는 거 찾는 거 아니에요? 어, 뭔지 알아? 왼쪽인가? 왼쪽이었나? 아닌데. 들어가서 왼쪽으로 두 번 가보세요. 한 번 말고, 방금 한 번만 갔으니까. 여기, 네, 여기 한번 가봐요. 여기 아닌데? 여기도 해야 되잖아요. 어, 그치. 이 친구들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게임 세계로 돌아가게 돼요. 이 게임 스토리 대략적인 거는 알려주기가 지금은 좀. 이게 게임 스토리가. 원부터 봤었어야 했어요. 어, 그래, 진짜. 아까 저희가 원부터 너무... 했거든요? 어, 이어져 있어가지고. 저도, 아, 이거 게임 많이 했는데, 설명들이 참 애매한 게임이에요. 근데, 스토리가 재밌어. 그냥 이게 어. 스토리는 막상 본인은 이해가 좀 됐는데, 설명하기 되게 애매한 게임 있잖아요. 이게 그 게임이어서. 올라가자. 게임을 한 번 더 들어가면, 아까 거기로 갈 수 있죠. 왼쪽 편에 어? 아, 아니 아니다. 잠깐만. 이게 아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사후 세계로 가면은 넘버가 있어요. 맞다? 무시해. 무시해. 도망가. 얘로 가려고요? 어, 그냥 상관없어. 아, 아이. 넘어가. 아, 네. 아, 보시면 어, 일단 맨 왼쪽부터 할게요. 네. 왼쪽 가면은 이거 눈치치는 사람들이 좀 더 웃기지만 참 애... 마우스 보이나? 자, 보시면 마우스 안 보이지? 네. 지금 이 제가 서 있는 이 기둥 위쪽에 보시면 숫자가 있어요. 2. 그쵸? 2라 써져 있죠. 2. 거기에 0이라 써져 있고요. 20 0 2 1 1 2 2 1 끝. 2001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외워주세요. 1 1 2 1 1 2 0 2 이거 외워주세요. 2 0 2 0 2 1 아 1 2 1 2 0이래요. 이 사람들은 반대를 외우고 있어. 2011 이렇게 반대로 쳐야 되는 거죠? 응, 반대로 반대로. 아, 전화를 먼저 해야 하구나. 잠시만. 우와. 걔네 왜 나만 좀 야,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아! 나이스. 오빠 어딨지? 누구였어요? 오빠가 이 집 들어가서 전화 전화하러 와 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한번 해거든요. 2011 1 2 아 어? 3입니다. 아, sorry. 2 0 2 1 1 1 2 1 1 콜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번호? 뭐 번호 아닌데? 도와. 아 진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니면 반대로 해봐요. 아, 우리 피아노 대인님께서 1673번째 팬가에 브리니의 19번째 신고합니다. 반갑습니다. 반대로? 네. 1 2 1 2 0 2 2 0 2 아니야. 아닌데요. 번호 맞아요? 아, 처리카. 올라가. 다시 한번. 다시.
대녀사요. 아, 오늘 하루 종일 안 하고 내일 하루 종일 할 것 같아요. 잠깐 오늘이죠 정확히 말하면. 아, 플레이 명이 말씀해 주셨네요, 불꽃님이. 아, 2120211이에요. 뿡뿡이들이라뇨. 뿡뿡이가 있으면 짜장면도 있어야죠. 고통받는다. 2120 1. 야우.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이 없습니다. 아, 이현님 반가워요. 아저씨 다 낚시당했어. 다 눈을 감습니다. 됐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비디오 게임을 들어가면 이거 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게임 끝내야 할 것 같은데? 왜요? 어? 아, 여기서 원래 이쪽에 문이 생기거든요? 그냥 쭉 가면 저기 무덤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쪽 말고 어디 그러면? 그 풀 쪽, 아 그 피 쪽 아닌가? 아크레는 어디서 와요? 그 피 쪽 아닌가요? 이 여기서 문 열리잖아. 어디서 와요? 그쪽인가? 어, 여기서 문 열어줘야 돼. 일단은 먼저 어, 그쪽 맞아. 의식부터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티브 캐빈입니다. 익사. 야. 그쪽 아니에요 원래? 어? 그쪽 안 가져요? 난 끝. 아, 아니구나. 뭐? 아, 그 아까 그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문 열어주는 건 여기서 열어줘. 아, 그래? 한번 태우고. 근데 아까 의식했는데 왜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지? 아, 그 안을 리셋 시켜야 돼. 우리가 순서를 잘못했어. 아. 약간 귀 조심. 얘를 너무 빨리 했구나. 나오너라!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머리가 긴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어우, 아, 저 귀 되게 튼튼해서. 다시 한 번. 들어가면은, 왼쪽으로 갔으면, 오? 어? 왜 문이 안 생기지? 편집 부탁드려요. 네. 오 마이 갓. 이게 아닌가? 오늘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내일은 오래 할 것 같은데 오늘은 모르겠네. 아까 그거 다시 인형 갖고 오자. 아, 인형이랬나? 요거. 그 그림이 어딨지? 한번 엔딩을 봐야 하던가? 아닌데 그림 엔딩 처음 봤을 때부터 제 그림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대화하거든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뭐냐 그 시체 넘기는 거랑 아까 그 무덤 있잖아요. 거기랑 그 그림 돌아가는 거는 첫 번째 엔딩에도 할 수 있어요. 그림 돌아간다는 게 어떤 거야? 그림 막 빼 사후 세계에서 어느 문 들어가면 막 방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 네, 거기 가려는 거 아니에요? 잠시 일단은 잠시만요. 여기 소리 난다. 무슨 소리지? 그럼 지금 어딘데요, 아키라님? 아, 진짜 감사합니다. 어, 뭐. 예? 네. 아, 하세요. 그래? 잠시만요. 약간 좀 제가 오랜만이라서. 죄송해요. 네, 인형이 살인마 죽였습니다. 응? 이번에 그 망토스 마녀가 죽게 해야 한다는데요? 그러려면 아까 그 문 열려야 하는데? 근데 그 문이 안 열리는데? 그 문 거기 어떻게 갔죠, 아키라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니까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 됐다. 아, 됐다. 잤다. 아, 깜짝이야. 어떻게 나가지? 그러게. 오, 됐다. 나가는 방법 어떻게 했어? 오 마이 갓. 이거 어떻게 나갑니까? 알겠다. 이게 맞아. 이게 아, 맞고. 이게 맞아. 그러면 나도 할아버지 됐었나? 일단 이게 여러분 이게 맞아. 이게
이게 약간 진짜 너무 어렵게 해놔가지고 이제 소환하면 돼요. 이제 소환. 그 애기 소환이요? 아니, 사신을 소환해야지. 그래서 빨리 다들 해봅시다. 아, 여기서요. 네 마리를 모아서. 여기에 드래곤볼은 네 개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죽음 방식들이 달라야지 이 폐가에서 표시된 신세 그 상호작용이 됩니다, 이 그렇게. 그림들이 네, 빛납니다. 빛나요. 예를 들어 이제 약을 먹은 사람의 표시, 경찰에서 죽은 사람의 표시, 얘가 약사의 표시. 총 맞은 거, 이 남자애가 약, 이 여자애가 칼빵. 그러면 이 친구 낙사시켜야겠네. 낙사가 없잖아 지금. 예. 낙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식인 가족 게임이 이제 에피소드 1인데, 아, 2인데, 1, 원투 2인데, 지금 에피소드에서 3여가지고, 쓰리로 예. 넘어오면은 식인 가족 얘기가 안 나와요. 이제 그 예. 사건의 연결점이 연결시킨, 되거든요. 예. 예. 사건을 풀어헤치는 느낌이었어, 3는. 약간. 지나간 거죠? 낙사했는데 아까 칼빵 맞으면서 바뀌었어. 그래서 새로 다시 해야 돼. 에이! 안녕! 아오! 한 다음에 이 친구가 살아야 돼요. 다시 죽으면 바뀌기 때문에 새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나와. 살아나! 그 상태에서 됐습니다. 아니, 아, 거기 가야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정신이 없구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간 오른쪽 다음에 가서. 그 마지막 영어 R 채워주면 소환이 돼요. 사하나라 신령이여. 내 친구는 아까 그 저승세 사후세계에 있던 아저씨인데 공인이 풀었습니다. 너희들에게 여자친구를 만들어주러 왔구나. 형 비세요 비세요. 어때? 자, 그러면 이제 한 명을 그 사후 안돼 아 망했다 아니야 늦었어 안돼 왜 이러니 아하하 망 왜 그래요? 왜 지금 벌레가 됐어요? 나도 몰라. 여러분, 주인공이 걸레가 되었습니다. 땅바닥에 막 아, 딱붙어져요. 왜 이래? 오, 정신 차렸어. 아, 망했나? 망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왜요? 잠시만. 망했네요. 왜요? 저 친구가 소환 됐을 때 여기 들어와야지 상자가 있어요. 이거 막고 있죠, 얼굴을. 네. 얘가 여기 있는가 보면. 얼굴 보여봐. 아.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로 된 이게 얼굴 지금 보여? 진행 중인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 막고 있자 지금 네. 방금. 뭔가 이게 다시 소환하면 되지 않나요? 소환이 안 되지. 한번 나와서 이제 그 아이를 괴롭혔잖아. 보시면 저 얼굴을 치워야 하는데 저 얼굴이 치워지는 타이밍이 아까 그 소환됐을 때. 근데 우리 가는 길에 소환이 돼버려가지고 말아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해야지. 그냥 엔딩이네. 그냥 엔딩이라면 할수 있겠지. 편집. 다시 하면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야? 완전 처음부터는 아니고 네. 이 게임 여기 이 부분에서 아, 다시 해요, 그럼. 다시 할까? 그러면 나왔다. 이때 넘어와서 들어가면은 상자 게이트! 이 상자가 바로 진엔딩의 그렇죠.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사실 이 상자가 안 나와가지고 저도 그래 이 상자 얻을 진엔딩을 못 봤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자체 배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네.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이상한 그 맥스본 같이 생긴 남자 있잖아. 네. 그 남자 얼굴이 저 의자 앞에서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그 뱀이. 아, 바퀴벌레래. 그 풍차 마냥. 그래서 그 얼굴을 치워하는데 소환될 때 그게 걔가 출장 나온 거야 거기서. 출장 나와서 얼굴 치우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네.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와줍니다. 뭐야, 사라졌어. 그럼 밖에 상자가 나와 있. 일단 얘부터 살려놔야죠. 아 잠깐만, 상자를 갖고 나가면 안 됐구나. 저기 애기는? 응? 애기도 지금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그건 전혀 중요치 않아요. 아 더 중요치 않아요? 그거는 마지막 그걸 해야지. 네, 어그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추천과 재밌으면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마이갓. 길 헷갈렸어. 자우증. 시작한 지 예. 거의 끝입니다 지금. 어? 그 지금 박스 어디로 왔지? 밖에 있지 않을까요? 밖에. 다시 해야 하나? 그 밑으로 떨어진 거 맞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 여친구들? 내가.. 아 잠깐만. 무덤으로 떨어졌잖아. 무덤이 여기였지. 아이한테 상자를 주면은 놀라운 일. 게임을 꺼야 돼요 이러면. 꺼야 돼요? 꺼야 돼. 아. 꺼야 돼. 그냥 해서 엔딩 절대 진행 못 봐요. 지금 상 어떤 상황이냐면 상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상자가 다시 인젠이 돼서. 그 잠깐만요. 네. 그 집, 그 상자, 예, 정말 힘들어요. 그 아이, 그리고 우리가 봤던 레이크브 캐빈 원에서 원에서 원으로 가야 돼요? 원으로 가야 돼. 쓰리 엔딩을 보려면? 호시. 여기서는 우리 프리니의 공략을 좀 봐볼까요? 프리님 깨야 합니까? 깨야 합니다. 근데 제 공략은 아까 봤으니까 아까 실패했던 프리님 공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살인 이게 살인 이 산장의 주인공이 살인마예요. 이게 레이크 뷰 캐빈 원이고요. 식인 가족 피하기 제목을 썼던 이유가 여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좀 보기가 쉬워요. 어렵지도 않고 그냥 네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살인 그냥 살인마를 죽여야 하는 것 뿐입니다. 아주 쉽죠. 이제 저는 얘가 싫어요. 이 강아지가 싫습니다. 이 강아지가 너무 싫어요. 얘 때문에 아까 내가 게임 죽었거든요. 잠깐. 그리고 아 우리 프리님이 공략이 아주 내가 공략 개잘하거든요. 이 방 들어와서 던져주고 필요 없고 떨구면 이게 나옵니다. 이걸로 올라가서 딱딱딱딱딱 내려오면 안 되는데. 내려갑시다. 내려와서 올라가서 올려주고 준비 끝났다. 아! 이 높이도 뛰질 못하나요? 공략 될까요 이게? 당연하죠. 자신감 좋고요. 난 내리지 않아. 진짜 왼쪽에 왼쪽에 이상한 아저씨 왔어요. 엔진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못 깬 한이 있더라도. 프리니만 잘하면 금방 깹니다. 네, 프리니가 네. 못하면 킵이 쏜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100분 넘게 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 다리. 아, 아픈 사람 일시켜. 인성 보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 가운데 놔두고. 더먹. 오 지금 그림 그려져있죠 저게. 여러분 여기서 나왔던 핏자국 그림도 모든 연결돼 있어요. 역십자가 올려. 저희 준비는 뭐 택배형처럼 길지 않습니다. 택배형처럼 뭐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게 아니라 저는 심플하고 깔끔한 공략을 원하기 때문에 저렇게 택배형처럼
뭐 별걸 준비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게 바로 버그 BJ의 어떻게든 건너뛰려고 모든 걸 건너뛰려고. 택배용은 뭐 별걸 다 보지만 뭐 이 게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하지만 그거는 뭐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이제 거리만 딱 재주세요. 아, 이만큼. 아,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큐뷰 100분한테 써야 하는데 누구한테 쓰실 거예요? 제가 언제 쓴다 했습니다. 얼마나 잘하나 봅시다 한번. 저거 대신 다른 방법을 쓰면 됩니다. 좀 이게 약간 달라지지만, 약간 달라지지만, 약간 지금 평상시에 조금 달라졌지만, 조금 달라졌지만, 아니 저의 이 문제, 저의 이 선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보죠. 원래는 저게 있었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의 두뇌로 새로운 방법을 지금 딱 떠올랐어요. 지금 예. 지금 이 자리 즉석으로. 야. 결국 속도만 늦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제가 물에 못 도망가도. 그렇지. 맞네요. 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와라. X죠? 뒤로 쏴봐, 뒤로. 나도 확실할지 몰라. 그래, X네, X네. X네. 이제 살인마가 열심히 지져보다가 이쪽으로 올 겁니다. 가라. 왜 안 와? 자, 컨트롤님 어서오세요.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으로 와요! 이쪽, 이쪽, 이쪽. 이쪽으로 오세요, 살인마님. 불안하다. 또 불타주는 거 아니죠?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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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저 집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일로 와요. 이제 어둠이 됐죠.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살인마가 올 거예요. 9, 8, 7, 6, 5, 4, 3, 2, 1, 0. 맞습니까? 아, 위쪽에서. 다시 1층으로 올 거예요. 다시 1층. 5, 네. 4, 3, 2. 간다! 연속이 돌아오는 걸 계산하지 못했어. 진짜 못하고 깔끔하지도 못하고 간단하지도 않고. 아니 제가 불태우지만 않았었어도. 여러분 이런 변수 때문에 제가 그렇게 꼼꼼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변수 하나 하나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완벽을 추구했던 겁니다. 근데 그냥 떨구면 어떻게 돼요, 저한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죽나? 제가 죽으면 그럼 아저씨 어떻게 하게? 한 번 더 못 떨고요? 안 되지. 프린님보다 빠르게 하신 태표님입니다. 아, 빠른 건 제가 더 빠르거든요. 아, 저도 안 빠른데? 빠른 건 제 공략이 더 빨라요. 나 두 번을 안 했는데? 죽지만 않으면 빨랐어요. 두 번을 죽었네. 죽었네. 아, 제가 한 번까지 더 빠릅니다. 왜냐면 택배 형은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틀 밤이 걸리기 때문에 하룻밤밖에 안 걸리는 제가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는 도박도 아니고 실패. 아유 뭐야 이게? 한 번도 성공 안 했다니요. 저 옛날에 이거 깼을 때 그 방법으로 성공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 이거 불꽃탕이 성공한 거 아니야? 제가 성공했어요. 좋았어요. 지켜보세요, 이번에. 진짜 제 자존심들을 건졌어요. 아, 저 딴짓하고 와도 되나요? 아니, 진짜 저의 자존심을 건졌습니다. 아, 이거 참. 진짜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번에 진짜 개빡 집중해서 무조건.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즐기시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좀 저기 이 집에 못 들어가게 이 앞에 깔아놔야겠다. 진짜 그래서 좋았잖아.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아, 저 어두우니까 저 좀 덥게 좀 더 줍자. 밤까지 안 가면 됩니다. 아까도 밤 아니었어? 못 깨면 한 달간 노래 금지령은 어떠신가요? 노래요? 네. 노래 잘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원하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보세요. 야야. 멍멍이 멍멍이. 형이 보여주세요.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는데 너무 못하잖아. 아니 형이 강아지 한 말 한 말하면 제가 순간 강아지. 일로. 아니 강아지 있으니까 치워야 또. 아이 짝 짝. 아 한 번 더 우리 프린이 한 번 더 하자. 아유 우리 프린이 노래 한번 할래? 마이크 지고. 진짜 주니까 잘하는데. 아우 우리 집이 잘하지. 아 잘하지. 아 이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 믿고 있지. 난 한 번만이 아니라 너를 계속 믿고 있었어. 그렇구나. 진짜 여러분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 이번에 못하면 진짜 그냥 바로 저는 그냥 닥치고 있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거 영상 편집하지 마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거 영상 편집하지 마라. 톰으로 올려라. 여러분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진짜 저의 미친 공략 한 번만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 깔끔한 애니폼을 잘하게. 아니, 여러분 잠깐만 괜찮습니다. 아직 조심밖에 안 됐어요. 너의 젖꼭지에 손가락을 얹고 생각해서 정말 네. 깰 수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생각해. 네. 이게 깔끔한 정말 진짜 깔끔한 진짜 양심이 없는 놈이네. 이제 완벽해요. 지금 이거 못 깰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제 강아지도 치웠고 앞에 왔고 준비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진짜 못 깰 수가 없죠. 라이트 준비 터지는 거 했고 끝났습니다. 진짜 저희 변수란 다 차단했다 자부하시나요? 당연하죠. 정말요? 당연하죠. 이렇게 허술해 보이는데? 허술하다뇨. 이게 허술할수록 더욱더 견고한 범위입니다. 그 허술하게 너무 허술해서 지금 세 번째 같은데. 무슨 소리입니까? 됐습니다 이제. 라디오 혹시 오니까 뒤로 좀 치우죠. 라디오 탈 것 같으니까. 이런 변수를 이게 계산 안 하니까 이렇게 실패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아저씨도? 준비됐습니다. 진짜 이번에 못 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야, 못 깨면 꿀잼 핵잼. 뭐 먹어뜨린 거 반대로 했다고요? 허니버터잼. 뭐 먹어뜨린 거 반대로 안 했죠? 아 그거 상관없어. 어차피 넘어져. 앞으로든 뒤로 상관없어. 난 그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해. 지금 어차피 여기 들어갈 테니까 놓고 빨리 캐릭터를. 그렇지 반대다. 아니 맞지. 맞네. 맞아. 이거 맞아. 그거 맞아. 아 이거 맞다고. 이거 맞. 아 이거 맞다. 야 임마. 그래. 준비됐어. 준비됐나? 준비됐어. 프리 준비됐어? 봐라. 저 내려놨죠 저거? 어? 내려놨죠 저기 있는 거. 내려놨어. 네. 내려놨어. 도망가! 얘 밟으면 안 돼. 얘 밟으면 빨리 나도 죽여라! 저 나 넘어뜨려야 돼. 저 한 명은 죽네요. 세상에 나. 죽었다.
가라! 마무리다 이 자식아! 다 죽이네, 다 죽여 그냥. 한 명 살아 있어야 된다. 어, 증거인멸 안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어. 아,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프린 방식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 No die? No die, no die. 마무리 치러 갑니다. 아, 불러 죽이면은 완전히 안 죽어? 네. 와. 아, 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알아서 증거인멸 돼요. 오. 완벽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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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굿. 야,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고. 나오면 여사야. 홈이 어서와. 프린이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너. 이제 우리는 잘하고 있어.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 밤이 오고 이제 아저씨가 올 거예요. 얘 아빠가 증거 인멸을 됐기 때문에 분노의 아빠는 안 옵니다. 어, 버닝 아빠 안 오죠. 봐봐요, 깔끔하고 완벽하고 빠르고 심플한 이런 게 바로 궁예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완벽이랑 빠르는 빼주세요. 완벽이랑 빠르는 빼야 됩니까? 어, 살짝 빼.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네, 진행 중이죠. 유연히 들어가세요. 또 지금이지. 완벽. 와. 이거 해야 돼요? 자, 이제 내려가서 이제 네,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또또또 유원님 왜 벌써 가요? 또또또또 네요? 모르겠어 이거? 아, 상자? 아까 그 상자인가요? 그 상자가 이 상자입니다. 아, 아까 먹었던 상자가 아까 그 아이가 이 집에서 자라서 그 상자를 그 방에 놔두고 여태 컸던 건가요? 그렇죠. 아, 과거로 돌아간 거죠. 이 상자는 과거로 가고 그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 이 사람들 다시 와서 그 이 가족들을 몰살시키고 근데 여기서 또 소름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소름 반전이 있어요. 일단은 그 소름 반전을 보려면은 레이크뷰 1은 무조건 진엔딩을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아줌마가 있죠. 때려요. 오, 상자를 때리니까 가라 피카츄! 이 됐습니다. 하면서 끝났네요. 이러면 아, 우리 에즈님께서 1614번 집회까지 불인의 식구 지금 하영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레이크뷰 케빈 1 진엔딩 2 두 번째 진엔딩이 나오나요? 아니야, 이게 그냥 그렇다고 그냥 엔딩이라 말 좀 그렇잖아. 아, 3는 3 엔딩 본 거예요. 다시 한번 3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아, 또 3로 넘어가요? 또 3로 넘어가요. 여기서 3로 넘어갑니다. 아, 거의? 이제 몇 분 걸리나요 엔딩까지? 그 모스 부분만 하면 돼요 이제. 아, 이제 그 번호만 치면 돼요? 어, 번호만 치면 돼. 그럼 5분도 안 걸리겠네요? 한 10분 안에 끝나겠지? 여러분들 별로 안 남았습니다. 10분도 안 남았대요. 자, 아까 아키라님께서 모스부호 제가 까먹어서 그러는데 모스부호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5-5-5-8-7-3-1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와전시키지마. 알았어? 저기서 와전시키지마. 푸토소 푸토소. 5-5-5-8-7-3-1 하면은 짜란 게임 키고 다시 한번 이 게임에 접속을 하면은 문이 하나 열려. 문이 열렸네요. 그리고 이 문 앞에서 앉으면은 어쨌 뿅 뿅 이 알프스 소녀같이 생기신 분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애기를 던져요.
태아죠. 어? 어? 아 반대편으로. 번호표를 던질래요. 여기서 여친 소환! 여친 소환! 또 방패로 쓰기 위해서 부르는 Girlfriend Shit! 그 다음에 남친으로 남친으로 던져요. 아 불쌍해. 총을 다시 버린 다음에 그래서 그 사후세계 다시 한번 사후세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애기 던진 곳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녕 여친. 아마 끝에 방이었을 거야. 저 방이구나. 여기 있다. 이 태아를 갖고 떨어지면은 야 현실에 들어가고 이 태아를 아까 그 두건을 둘러쓴 귀신한테 갖다 주면 됩니다. 뭔가 태아가 아니라 고기 같아. 닭고기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요. 마녀가 화낸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 TV를 보고 힌트를 얻어야 돼요. TV에서 채널이나 이런 거 좀 맞춰가지고 보면은 그 땡큐 원래 이 전 글귀가 있어요. 내 인형 아니 내 인형 내 아이를 찾아줘. 네. 하지만 지금 찾아왔기 때문에 땡큐라고 있죠. 고맙다고. 거실로 들어가면은 아 친정이야. 친정이 애기를 가져왔어. 친정가세요 아버님 하면 아이를 데려가요. 그럼 우리를 도와줘. 그러면 저는 내려가요. 이 친구가 방으로 들어가는데 집 밖에서 애들이 안 도와줘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집에 있어야지만 도와줄. 도와주러 왔 노래라. 아, 백만 볼트. 계속 도와줘요? 아직 두 명이 우리를 더 도와줘야 돼. 어떤 거요? 두 명이. 두 명이 우리를 도와줘야 돼. 두 번 더 해야 돼요? 아니 아니 아니. 그 지금 때린 애가 네. 사신밖에 없잖아요. 네. 사신 말고 또 다른 애. 아 인형이랑 그 망토? 응. 걔들은 언제 도와준대? 돌아다니다 또 나와야지 얘가. 아 랜덤이군요. 곧곧이니다 여러분. 진짜 곧이에요. 필요가 없어. 3단 업체! 야 우리 키가 야 3미터야! 아 우린 개세다고! 우린 3미터야! 진짜 저러고 다니면 살인마가 도망갈 것 같은데? 나 같아도 당황스러워. 내가 살인마도 당황스럽겠다. 뭐야 저 병신들은 멋있어 이럴 것 같아요. 심지어 문을 문보다 큰 데도 지나갈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바로 3피인가요? 아. 3단 함체. 오 나왔다 나왔다 도와줘요! 도와줘요! 우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엉키 매직! 이제 마지막 마지막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아직 한 명 남았다. 순간 원빈인 줄 소름 소름 맙소사. 죄송합니다. 아 너무 힘들다 여봐. 저 인형은 유령 왜 때리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다 해줬잖아요. 저 인형은 네. 처음에 목이 잘려있었죠? 근데 저희가 맞춰줬죠. 맞춰줘가지고 은혜를 갚은 네. 거고요. 사신은 사후세에 갇혀있었지만 저희가 후원해줘서 도와준 거고요. 마녀는 저희가 태아를 찾아줘서 아기를 되찾아줘가지고 저희를 도와주러 올 거예요. 이제 걔가 오면 이제 다 모든, 이유가 있어요. 네, 모든 디엔딩 이 조건이 이제 끝난 거죠. 게임이 참 심오하고 재밌죠. 퍼즐 요소도 좋고 편집도 많이 필요하고. 다른 집도 가보고 그러시죠? 어? 다른 집도 가보고 싶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일단 들어가야지. 가자. 혹시 한 명 중에서 왔다 왔다 나오노라!
와, 개쎄, 개쎄, 개쎄. 자, 이러면은 소리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녹음이 바뀌었죠? 꼭 셋이 같이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저는 네.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일단은 합체를 좋아하십니까? 합체도 좋아하고 3P를 좋아하십니까? 동경이죠? 네, 당연하죠. 3P는 동경이죠. 게임할 때 3명이서 게임할 때 얼마나 재밌는지 막, 막 멀티게임 참 좋아해요. 맞아요. 근데 친구가 없어가지고 하지 못해. 그래서 동경이 대상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친구를 박스가 돌아왔죠. 네. 박스를 내고 아이한테 이 박스를 아이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할아버지, 남친, 누이, 다 여친 다 왔죠. 그리고 그냥 엔딩을 보려면 칼을 칼로 죽이면 됩니다. 엄마를 데려왔어요. 원에서. 아, 엄마를 포켓몬스터 볼만에 가지고구나. 가라마스터 볼! 엄마를 데려오는 게 진 엔딩입니다. 와!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레이크뷰 케빈은 다음 4가 남아 있습니다. 4가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가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게 되면 연구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레이크뷰 케빈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